찍으세요. 환승해. 네. 창원과 김해를 버스로 오가는 시민들은 이제 양시내에서 다른 버스를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. 일반 버스에서 일반 버스로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없고 좌석 버스로 갈아타면 1,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내면 됩니다.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하루 한 번 버스에서 내린 지 30분 안에 가능합니다. 손실 보전 문제 등으로 7년여를 끌어오던 문제가 해결돼 경남의 광역 환성 시대가 열렸습니다. 손실 금액은 경상남도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창원과 김해시가 분담합니다. 아마 이게 시발점이 될 것이다. 암과 마음이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창원 오셔가지고 버스 딱 타고 집에 갈 때는 창원의 재래시장 물건이 정말 싸거든요. 그 물건 한 보따리 싸가지고 김해를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김해와 부산시는 이미 지난 2011년 양산과 함께 환승제를 도입했습니다.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, 울산, 경남도 수도권처럼 만들고 여기에 있는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상남도는 매일 4,700여 명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보고 승용차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.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.